자, 3강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기본서 28쪽 05번 과세 기간이란 용어가 나와 있네요. 이에는 소득세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소득세, 세금을 과세할 기간은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과세기간, 세법에 따라 조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이러한 과세기간을 과세 단위로 하여 과세되는 조세에는 쭉 있죠. 포인트는 소득세다. 소득세는 원칙.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 1년 번 소득을 과세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망하면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사망일까지. 출국하면 출국일까지 땅으로 잠수를 타거나 하늘로 날아가면 시작은 1월 1일이에요. 12월 말일은 사망이나 출국은 안 쓴다. 나머지는 원칙.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 기간, 소득세. 1년 단위로 세금을 매긴다. 자, 이렇게 해서 1년 단위로 세금을 매기면 세목별로 29쪽 06번 별 하나 딱 붙여요. 법정 신고 기간. 언제나 출제되는 거예요, 이거. 별딱 붙이고요. 자, 소득세. 양도소득세든 종합소득세든 원칙이 확정신고입니다. 두 번째, 별딱 붙여요. 확정신고는. 자, 과세기간이 뭐다? 1월 1일부터 12월 말. 그래서 벌었잖아요? 벌었으면 다음 해 언제까지?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면 되네요. 그래서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다. 신고 기한이 예정 신고가 아니라 확정 신고.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를 기간이라 그래요. 소득세 과세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 그래서 신고 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말일. 기간. 그럼 끝나는 날을 뭐라 그런다? 기한. 5월 말일. 기간을 물어보면 처음부터 끝. 그래서 확정 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니까 신고 납부 기간이네요. 자, 요 정도만 알아둬요. 기초니까 복잡한 거 하지 말고요. 그래서 소득세는 종합소득세든 양도소득세든 과세기간은 12월 말일 1년입니다. 1년 동안 번 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한다. 이거를 우리는 신고 기한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종합부동산세는 겨울에 납부하는 거죠.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1일부터 15일. 보유세는 납부기간이 뭐다? 보름. 자, 재산세.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재산세입니다. 주택. 그래서 주택은 2분의 1은 7월 16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액이 밑줄 그어 20만 원 이하.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날라오죠? 한꺼번에 7월 16일부터 7월 말일. 그럼 20만 원 초과는 2분의 1. 왜 주택은 2분의 1일까요?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고지서가 날라오니까. 그럼 많이 나오잖아. 토지 건물을 합쳤으니까. 그래서 2분의 1은 7월 16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말일. 단, 밑줄 그었죠? 20만 원 이하. 이거는 한꺼번에. 7월 16일부터 7월 말일. 그 다음 건축물은 여름. 7월 16일부터 7월 말일. 그 다음 토지는 9월 16일.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토지 건축물 주택. 그래서 주택은 2분의 1 7월 16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단 20만 원 이하, 초과와 이하 헷갈리면 안 돼요. 7월 16일 한꺼번에. 그 다음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그러나 상속을 받으면 말일부터 6개월. 부계에 주소를 둔 경우는 뭐다? 9개월.
국의 주소가 있는 경우는 국의 월, 월, 국의 원이에요. 그러나 국의 주소가 없는 경우는 6개월. 항상 앞에는 뭐를 조심해야 돼? 말일. 자, 요 정도만 알아두고요.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전까지 60일 안 돼요. 그럼 취득세는 원칙이 60일. 등록면허세는 뭐다? 등기등록 전까지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는 기초가 60일. 상속받으면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가 있는 경우는 뭐다? 뭘로 가요? 9개월. 근데 취득세에서 이번에 개정된 게 있죠. 증여받았잖아. 그럼 증여받으면 원칙이 증여세도 내야 되죠. 그러나 내 걸로 만들려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럼 증여받으면 증여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납부해야 돼요. 이해는 3개월입니다. 이거 개정법이에요. 내년부터. 그래서 원칙은 60일이다. 상속은 말일부터 6개월, 9개월. 그러나 증여받으면 3개월. 증여세랑 똑같이 뭐다? 만들어놨다고요. 우리가 상속받으면 상속세 내야죠. 내 걸로 만들려면 취득세 내야죠. 상속세도 6개월, 9개월이야. 그러나 증여세도 뭐다? 60일이 아니라 증여세도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돼요. 그리고 취득세도 계약일로부터 3개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60일. 증여는 며칠? 3개월. 상속은 몇 개월? 6개월, 9개월. 왜 상속은 6개월, 9개월일까요? 왜 이렇게 늦을까요? 재산 분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상속받으면 대부분 형제 자매끼리 싸워. 싸운다고요. 그래서 초상집 가보면 남자들이 밖에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고 있어요. 왜? 다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재산이 많은 부모님들은 살아생전에 빨리빨리 증여를 해버려야지 그냥 돌아가시면 형제 자매끼리 무조건 싸운다. 왜 싸울까요? 옆에 다른 핏줄이 있잖아. 다른 핏줄 때문에 싸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갑니다. 30페이지 07번 조세의 징수 방법도 별 하나 딱 붙여요. 기초입니다. 자, 그럼 용어를 알아야죠. 부과. 자, 부과하고 징수한다. 이거는 뭐다? 세금의 납세 절차입니다. 모든 세금의 납세 절차는 부과와 징수를 거친다. 이 부과하려면 세금을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결정은 부과다. 그래서 결정에서 세금을 과세하기 위해서 부과 뭐다?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 얘기예요. 부담하게 하는 것. 그 세금을 부담하려면 결정해야죠. 그래서 부과는 결정이다. 세금을 결정해서 부담하게 하는 것. 그럼 부담하게 한 다음에 뭐가 해야 돼? 징수해야죠. 그럼 징수는 뭐다? 거두어 드리는 것. 자, 이와 같은 징수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보통 징수하는 방법이 있고, 특별 징수가 있다. 밑줄 딱 그어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있고,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 있고, 특별 징수하는 조세가 있다. 세 가지가 있네요. 그럼 우리가 모든 세금은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이라 그랬죠? 뭐가 나올까요? 산출세액. 자, 그러면은 결정을 하잖아. 누가 결정을 할 것인가? 이해와 이해를. 누가 결정할까요?
납세 의무자가 결정할 수도 있고, 정부, 과세권자가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럼 세율은 누가 결정해? 법에 의해서 결정한다고요. 몇 프로? 그래서 이해와 이해를 누가 결정하느냐? 그래서 결정 권한은 납세 의무자가 할 수도 있고, 과세권자, 과세관청, 정부가 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납부하는 방법은 신고 납부. 스스로 알아서. 이거를 국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신고 납세. 앞에 용어는 지방세. 국세에서는 신고 납세. 신고도 하고 세금을 납부한다. 용어는 다르되 뜻은 같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보통징수. 지방세에서는 보통징수.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정부 부과. 이렇게. 정부가 결정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특별징수. 지방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원천징수.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세는 이런 용을 쓰고, 국세는 이런 용을 써요. 용어는 다르되, 뜻은 같다. 그 뜻이네요. 자, 신고납부. 그러면 누가 결정하느냐? 뭐와 뭐를? 이해와 이해를. 누가 결정한다? 납세의무자. 납세 의무자가 과표와 세액을 결정하죠? 납세 의무자가 결정한다고요. 결정해서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날짜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하면 끝난다. 과세권자에게. 이렇게. 이게 신고 납부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세금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내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이거는 한번 내는 세금이죠? 이 양도세는 지정된 날짜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다. 누가 결정한다? 과표와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결정. 한번 내는 세금. 왜 납세의무자가 결정할까요? 빨리 세금을 거두려고. 너희들이 알아서 지정된 날짜에 신고도 하고 납부로 하라. 정부는 언제 알아요? 정부는 등기처에 알죠. 그래, 한번 내는 세금은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에요. 자, 일단 책을 보죠. 자, 신고납부. 국세는 뭐라 그런다? 신고납세. 그래서 납세무자가 그 납부할 조세에 밑줄을 그어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누가? 납세무자가. 결정해서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까지 말한다. 자, 그럼 대표적인 세금, 국세는 뭐가 있다? 소득세. 그 다음 지방세는 한번 내는 세금 뭐가 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딱 기초 세 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뭐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소득세는 항상 양도소득세와 뭐를 합친다? 종합소득세.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합니다. 자, 그 다음. 근데, 자, 그럼 그림을 봐요. 자, 그림을 보면서 이해해요. 신고 납부. 자, 일단은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과세관청, 정부에게 신고합니다. 그럼 신고하면 뭐다? 정부가 우리들에게 과세관청이 뭐를 줘? 고지서를 발급해. 그럼 나는 고지서를 받아서 금융기관에 지정된 날짜에 납부하면 끝나. 그럼 납부하면 우리는 뭐를 받아? 영수증. 그래서 영수증을 챙겨서 등기소에 등기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기관은 취득세를 받았다고 영수필 통보를 해주고 이 절차를 거친다고요. 신고는 어디에 해야 된다? 과세권자에 신고하는 거고 납부는 은행에 하는 거예요. 은행에 지정된 날짜에. 자, 그다음 보통징수. 자, 보통징수가 국세는 정부부가, 부과가 뭐다? 정부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에는 누가 결정해? 과세권자. 과세권자, 과세관청, 정부. 정부가 과표와 세액을 결정하죠? 정부가 과표와 세액을 결정해서
납세 의무자에게 포인트가 뭐다? 고지서 발급. 고지서를 발급해줘. 그럼 고지서를 발급받으면 고지서 안에는 납기 내 금액이 적혀 있겠죠? 은행 가서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서 발급, 즉, 고지서에 의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거를 지방세는 보통 징수, 즉, 통보하고 걷어가는 겁니다. 뭘로? 고지서로.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정부가 부과한다. 결정해서, 즉, 고지 납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고 납부를 얘기하는 거고, 고지 납부를 고급스럽게 뭐라 그래요? 보통 징수.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정부 부과. 어떤 세금이 있을까요? 매년 내는 세금.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거 재산세. 매년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리고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뭐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이렇게 가는 매년 내는 세금은 신고하지 말아라. 기다려라. 고지서 발급합니다. 이거를 보통징수,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정부부가. 단 종부세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죠? 이거는 선택할 수 있어. 그럼 선택하면 뭐할수 있다? 신고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딱 요거 원칙은 정부 결정, 고지 납부예요. 근데 고지 납부 싫어. 선택하면 뭐할수 있다? 신고 납부하면 정부 결정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원칙이 정부 부과. 고지 납부 선택하면 신고 납부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책으로 돌아가죠. 보통 징수. 국세는 정부 부과. 과세권자 또는 그로 유임받은 공무원이 세액을 산출해서 밑줄고 고지서 교부 발급이죠. 고지서 납세무자에게 교부 발급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박스 대표적인 세금 종부세 또 하나 뭐가 있다? 재산세 딱 기초. 딱 다섯 개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는 한번 내는 세금은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스스로라서 신고 납부. 그 다음 재산세, 종부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신고를 못 해요. 가격이 계속 변하니까. 그래서 보통 징수, 국세에서는 정부 부과. 단, 종부세는 선택하면 뭐할수 있다? 신고 납부. 그래서 30페이지 딱 나왔잖아요. 제일 아래 봐요. 30페이지. 제일 밑에 국세에 별딱 붙여. 종합부동산세는 선택 시는 신고 납부로 바뀌어요. 원칙은 정부 부과. 그래서 30페이지 제일 아래 국세. 종부세는 선택하면 정부 결정은 없어져요. 보통 징수로 바뀐다. 자, 그 다음 특별 징수. 특별 징수 나와 있죠? 자, 특별 징수. 의무자는 누구예요? 아까 회사. 회사가 월급날 근로소득세를 떼죠?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10%는 지방소득세를 또 띄어. 그래서 이거를 법률용어로 뭐라 그런다? 조세의 징수가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지키고 징수한 세금을 징수자가 납입하는 것. 포인트가 뭐다? 편의가 있는 자가 징수. 딱 밑줄 그어요. 그래서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원청징수. 월급날 회사에서 근로소득세를 떼죠? 국세. 그리고 근로소득세의 10%는 또 떼요. 뭐를? 지방소득세.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니까 무슨 용어를 쓴다? 뭐다? 특별징수. 근로소득세는 국세니까 원천징수. 그래서 이해와 이해는 뭐다? 내가 부담해서 내가 납부하잖아요. 직접 세죠?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납부해. 특별징수는 뭐다? 징수 편의가 있는 자가 징수하고 납부는 사업자가 대신 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포인트가 뭐다? 징수 편의가 있는 자가 징수, 월급날.
대신 납부하는 세금을 우리는 원천징수, 지방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특별징수.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요하네요. 세금을 걷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자, 그 다음. 자, 신고납부. 가장 민주적이죠? 스스로 알아서 신고납부하라. 아까 배웠잖아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돼. 만약에 이행을 안 해. 그렇잖아요. 모든 자가 제 날짜에 납부하라는 규정은 있는데 납부를 안 할 수도 있죠? 그럼 제재가 들어가. 벌을 줘. 그래서 이행을 안 해. 이행을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세를 붙입니다. 그럼 가산세는 뭐다? 산출세에게 가산합니다. 세금이 늘어나. 그래서 이행을 안 하면 뭐를 부과한다? 가산세. 자, 왼쪽에 30페이지 1번. 자, 두 번째 줄.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를 미출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뭐를 부과한다? 미출고 가산세. 가산세. 세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가산세는. 아,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안 해. 안 해. 그거 하면 끝나잖아, 은행가. 안 하면 뭐를 붙여? 가산세. 그래서 가산세는 뭐다? 세금이 늘어나는 거야. 즉, 뭐가 된다? 세목이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100만 원이야. 그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끝나죠? 끝나잖아. 근데 이행을 안 해. 그럼 이행을 안 하면 가산세가 붙어. 무신고 등을 하면 20%가 붙어. 20%. 예, 20%. 무신고 가산세. 그럼 얼마 붙어? 20만 원. 이렇게. 20만 원. 그럼 20만 원은 가산세. 세금에 가산하는 거죠? 그럼 이 세금은 뭐야? 취득세야. 그럼 취득세가 얼마로 바뀌어? 120만 원짜리. 그럼 무신고했잖아. 그럼 무신고하면 취득세 120만 원짜리 고지서가 날라오죠? 보통징수. 그래서 모든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1차적으로 세금 결정은 누가 한다? 납세무자. 그럼 무신고하면, 무신고했죠? 신고를 안 해. 무신고 등을 하면 누가 결정해? 정부가 결정한다. 뭐를 붙여서? 가산세. 그래서 2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20%면 20만 원. 그럼 이거는 세금이 늘어나는 거죠? 세목, 취득세가 120만 원이 된다. 그럼 120만 원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날라온다. 보통징수. 정부부가.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절차입니다. 자, 그 다음. 처음부터. 재산세, 종부세는 처음부터 정부가 결정해요. 정부가 결정한다. 그럼 고지서가 날라왔잖아. 그럼 납부기한 안에 납부를 하면 끝나. 그럼 납부를 안 해. 뭐가 붙어? 가, 산, 금. 가산금이 붙어. 이거는 연체이자야. 몇 프로 붙을까요? 3%부터. 자, 여러분들이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럼 고지서 보면 납기인의 금액이 적혀 있고 납기 후 금액이 붙어 있어. 연체이자야. 금리. 금리가 붙어. 금리. 이거는 연체이자입니다. 이자를 가산합니다. 가산금. 연체이자. 세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세. 지방세는 가산금이야. 근데 국세를 연체하면 가산금이 아니라 뭐라 그런다? 납부지연 가산세라 그래요. 용어가 달라. 3%.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돈되는 게 뭐다? 가산세가 있고 가산금이 있고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어요. 그래서 국세는 헷갈리니까 뭐다? 가산세, 가산세야. 세금이 합쳐버려. 그러나 지방세는 가산세가 아니라 올해까지는 가산금이 붙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가산금은
지방세 쓰는 용어다. 그러나 가산금을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납부지연, 가산세라 그래. 뜻은 같은데 용어는 다르겠죠? 자, 책을 한번 보죠. 자, 오른쪽 2번 보통징수. 보통징수 나와 있죠? 자, 두 번째 줄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는다? 뭐가 붙어요? 납부, 지연, 가산세. 이거는 국세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럼 옆에 적어요. 지방세는 뭐라 그런다? 가, 산, 금이라 그래. 그래서 납부지연가산세는 지방세 기본법에도 납부지연가산세가 법이 바뀐 거야. 그러나 시행은 내년부터 합니다. 법은 다 바뀌었어요. 뭘로? 가산금이 없어졌어. 납부지연가산세야. 근데 지방세는 시행을 내년부터 해. 그럼 우리는 시행령 기준으로 시험이 나오죠? 그래서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뭘로 가산금이 뭘로 바뀌었다? 납부, 지연가산세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시행은 언제부터 한다? 내년부터. 그래서 지방세에서는 뭘로 쓴다? 가산금. 국세에서는 뭐를 쓴다? 납부지연가산세. 이렇게요. 뒤에 나올 거예요. 자, 넘어가 보죠. 자, 가산세 나왔네. 자, 33쪽. 별 하나 딱 붙여요. 가산세. 나와 있죠? 나와 있잖아요. 자, 가산세. 자, 끝자가 뭐다? 세. 세금이 늘어나는 거야. 세금. 세금이 늘어나는 거야. 세금을 본세에 합치는 거라고요. 꼭대기. 가산세는 밑줄 그어. 의무에 성실한 이행.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라. 그럼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세법에 의해서 밑줄 그어. 뭐에 가산한다? 산출세액. 세금에 가산한다. 그럼 취득세를 지날자에 안 내면 뭐다? 무신고 가산세 20만 원이 붙죠? 세액에 가산한다. 그럼 취득세가 120. 자,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요한 거는 가산금은 지방세 기본법, 즉 지방세에서만 쓰는 거야. 단 법은 뭘로 바뀌었다? 납부, 지연가산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는 시행은 내년부터 한다. 올해까지는 가산금. 그래서 가산금은 뭐라 그래서 금리, 연체이자. 가산세와 연체이자는 성격이 다른 거죠. 그래서 가산금은 이에 밑줄 그어요. 포함하지 아니한다. 따로따로 계산한다. 이와 같은 가산세는 의무불이행. 밑줄 그어 의무를 불이행했다. 벌을 준다. 벌을 줄 때는 세금을 늘려. 자, 특징. 1번. 국가 또는 지자체 단체의장은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했잖아. 밑줄 그어 의무를 위반했다. 그럼 뭐를 부과할 수 있다? 가산세. 밑줄 그어 의무를 위반했으니까 세금을 늘려버린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자, 2번.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따른 지방세의 뭘로 잡아라? 세목. 세금이 늘어난다. 세목에 밑줄 그어요. 다만 해당 조세를 감면받아. 그럼 감면, 취득세를 감면받아. 그럼 취득세만 감면해줘. 포인트는 뭐다? 밑줄 그어요.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본세만 감면해줘. 가산세는 왜 만들었어요? 세금을 늘리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취득세를 깎아주는 거지. 가산세는 안 깎아준다. 그래서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가산세는 뭐다? 세금이 늘어났죠? 그럼 원칙은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돌려받는 세금이 뭐다? 환급.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를 한다. 똑같죠? 자, 그래서 4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4번. 가산세는 뭐와 뭘로 구분한다? 가산세는 두 가지. 밑줄 그어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로 구분합니다.
가산세는 신고를 안 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를 안 하면 납부지연 가산세, 이렇게 구분한다고요. 국세지방세. 그럼 우리는 이런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 종합소득세는 제 날짜에 신고를 해야 돼. 돈이 없더라도. 그럼 납부는 나중에 하면 되죠. 근데 둘 다 안 해버리면 둘 다 붙어요. 그래서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돈이 모자라거나 없더라도 신고는 해야 된다. 안 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붙고 납부지연 가산세도 붙는다. 자, 그럼 신고불성실 가산세 나와 있죠? 자, 무신고. 자, 무신고하면 세금이 몇 프로 늘어날까요? 1번. 무신고 납부세액 몇 프로 늘어난다? 20. 딱 밑줄 그어요. 20% 늘어나요.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한다. 근데 무신고인데 일반 무신고 아니라 사기 부정.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면 20%의 따블이 늘어나. 40%.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는 정리 잘해야 돼요. 사기 부정이다 그러면 40%. 사기 부정이 아니다 그러면 20%가 늘어난다는 것. 부정. 그래서 딱 그어요. 40%. 이렇게. 자, 그 다음 신고는 했는데 넘어가요. 적게 신고했어요. 적게 신고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과소신고. 적게 신고했죠? 그럼 과소신고하면 세금이 몇 프로 늘어나? 10%. 근데 거기 뭐가 나왔어요? 부정. 사기 부정. 다운 계약서를 써서 부정한 방법이죠? 과소신고하면 사기 부정이에요. 몇 프로 늘어나? 40. 그럼 이에도 결론은 뭐다? 사기 부정이다 그러면 40. 아니다 그러면 10% 늘어납니다. 그래서 박스는 1번만 알면 돼. 사기 부정은 40. 사기 부정이 아니다 그러면 10% 늘어납니다. 10%. 그래서 사기 부정은 40. 박스 2번. 자, 2번은 뭐다? 10% 빼고 10%. 사기 부정 빼고 사기 부정이 아닌 과소 신고는 빼고 10%가 늘어난다. 그럼 결론이 뭐다? 과소 신고하면 10%. 사기 부정하면 40% 이렇게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뭐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자, 그래서 과소 신고는 10%, 사기 부정은 40%예요. 그럼 이렇게 같이 있을 때가 있어. 일부는 사기 부정이고 일부는 과소 신고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40을 전체에서 40을 빼고 나머지는 과소니까 10만 붙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박스 사기 부정한 방법이 뭐냐? 나왔잖아요.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는 1번 이중장부, 장부의 거짓 기장, 세금 포탈 우려가 있죠. 이런 걸 사기 부정. 뭐다? 거짓. 기록, 파기, 은닉,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무신고잖아. 이런 거 다. 그 다음 뭐다? 조작, 뭐 위계, 이런 딱 느낌이 뭐다? 세금을 포탈하려고 하는 행위죠? 이런 거를 사기부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기부정이다 그러면 무조건 40% 세금이 늘어난다.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 자, 그 다음. 이게 신고불성실 가산세야. 그럼 납부도 따라가죠? 납부도 안 했어. 납부도 안 하면 뭐가 붙어?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자, 그래서 오른쪽 국세,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죠? 쭉 붙잖아요. 납부, 지연, 가산세.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3번만 알면 돼. 3번. 자,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세, 고지세에 따라 밑줄 그어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안 했다. 몇 프로부터?
3%. 기초는 요에만 알면 돼. 박스에 3번만 알면 돼요. 3번만 알면 된다고요. 3번. 3%부터 국세지방세 똑같아요, 이거. 3%. 국세든 지방세든. 3%부터요. 납부지연가산세는 3% 붙는다. 자,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네요. 자, 이거는 뭐에 붙는 용어예요? 신고 납부. 신고 납부를 이행을 안 하면 뭐가 붙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신고 납부하는 조세에 붙는다고요. 국세, 지방세, 여기까지는 유리 동일하다. 동일해요. 자, 그 다음. 자, 36쪽으로 들어갑니다. 36쪽. 자, 지방세는 뭐가 붙어요? 가산금이 붙는다. 가산금이 붙어요. 가산금. 그럼 이거는 뭐다? 보통징수. 자, 고지납부죠? 지방세의 가산금은 딱네 글자로 적어. 보통징수라고 적어요. 고지납부. 자, 고지서가 날라왔죠? 납부를 안 했다. 무조건 몇 프로부터? 3%. 이에 3%를 뭐라 그래요? 가, 산, 금, 연체이자. 그래서 기억은 두 번째 줄만 밑줄 그으면 돼. 3%. 뭐를 징수한다? 가산금. 포인트가 첫 번째 줄 밑줄 그어요.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이게 고지납부예요. 고지서가 날라왔다. 납부기한까지 납부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금. 금은 금리. 연체이자예요. 올해까지는 이거를 쓴다. 3%. 기억만 알아두면 되겠네요. 그러나 지방세죠 이거는. 그러나 국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정부 부과. 고지서 날라왔죠? 납부를 안 하면 3%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납부 지연 가산세. 그래도 국세는 뭐다? 세금을 신고 납부를 이행을 안 하더라도 납부지연 가산세. 고지서가 날라왔다. 납부를 안 하더라도 납부지연 가산세. 이름이 똑같아. 그러나 지방세는 올해까지는 가산금을 써요. 이거는 금리야, 금리. 이자, 연체이자. 요렇게. 자, 고지서가 날라왔어. 납부를 안 하면 지방세는 가산금. 국세는 3%.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자, 이 기초인데 좀 어려워요, 용어가. 그래서 이 박스가 있잖아요. 자, 박스 중간에. 자, 별딱 붙이고. 자, 가산세는 뭐다? 벌과금 성격. 신고 납부를 이행 안 했죠? 이행 안 했다. 벌을 준다. 이에의 이름이 뭐다? 가산세. 세로 끝났으니까 세금에 포함한다. 조세에 포함한다. 가산금. 그래서 가산금은 지방세만 씁니다. 금으로 끝났으니까 뭐다? 연체이자, 금리. 금리. 이거는 연체이자니까 뭐다? 세금이 아니죠? 조세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박스를 딱 정리해야 돼요. 박스. 딱별 붙여. 납부지연가산세와 가산금. 자, 박스. 신고 납부가 원칙인 경우에 과산세, 지방세. 자,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똑같아요. 이거. 무신고는 20, 과소신고는 10, 사기, 사기는 무조건 40. 기역, 니은, 디귿. 국세도 기역, 니은, 디귿 똑같아요. 똑같아요.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 똑같아. 똑같잖아요.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납부 지연 가산세. 이거는 뭐다? 고지 전에 붙는 거예요. 신고 납부를 안 했다. 무조건 이렇게 붙어요. 무조건 이렇게 붙어요.
자, 그럼 이제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하루부터 하루하루 묻는데 1일 몇 프로부터 0.022. 2번도 뭐다? 율은 똑같아. 0.022씩 붙는다고요. 0.022 붙어요. 자, 그래서 35쪽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35쪽. 자, 35쪽. 국세, 납부지연가산세 나와 있죠? 지방세도 똑같아. 박스에 1번. 납부하지 않았다. 자, 1일. 하루하루부터요, 하루하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 1일 몇 프로씩부터? 0.022%. 0.022%씩 1번. 0.022. 이게 뭐다?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예요. 국세, 지방세 다 똑같아. 자, 그래서 다시 넘어갑니다. 36조. 그래서 신고납부가 원칙인 경우에 가산세는 기본적으로 율이 같다. 1번은 뭐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2번은 뭐다? 납부지연 가산세. 율만 같아요. 1일 0.02씩 늘어난다. 국세, 지방세 똑같다고요. 이게 신고불성실 가산세잖아요. 그럼 납부를 안 했다. 그럼 하루하루씩부터 1일 몇 프로씩 늘어난다. 0.022. 그럼 이게 0.022이요. 굉장히 높고 하루. 그럼 365, 1년을 연체하면 납부지연가산세는 9%가 살짝 넘어요. 굉장히 높은 거죠. 하루하루 따진다.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됐잖아요. 그 다음 밑에 보통 징수죠. 고지서가 날라왔어. 자, 고지서가 날라왔죠. 지방세는 뭐라 그래? 이자를 늘려. 이게 뭐다? 가산금 3%. 자, 국세는 고지서가 날라왔다. 납부를 안 하면 이름이 뭐다? 납부 지연 가산세. 역시 이해도 3%에 3%. 1번만 알면 돼. 오른쪽 3%. 중과산금은 지금 알 필요 없어요. 자, 일단은 기초니까. 자, 여기 보세요.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를 안 하면 뭐가 붙어? 신고불성 7가산 20, 10. 사기부정은 무조건 40. 납부까지 안 하면 납부지연 가산세 똑같아요. 1일 0.022, 1일 0.022. 그러나 고지서가 날라왔다. 고지서가 날라왔다. 국세는 뭐라 그래요? 납부지연 가산세. 지방세는 뭐라 그런다? 가산금 3%. 그래도 보통 징수. 지방세는 고지 후.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3%부터, 뭐가 붙어? 지방세는 가산금. 1번만 알면 돼요. 국세는 뭐가 붙어? 1번만 알면 돼. 오른쪽 3%. 이렇게.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네요. 자, 지금 오늘 배운 것도 정리 좀 해요. 자, 한번 내는 세금은 스스로 알아서 신고납부한다. 그래서 납세무자가 과표와 세액을 결정해서 과세권자에게 신고납부한다. 이런 세금, 신고납부를 이행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세, 세금이 늘어난다. 가산세는 뭐와 뭘로 나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율은 똑같다. 자, 그 다음 보통징수 정부부가 고지서가 날라오죠? 고지서가 날라왔다. 납부를 안 하면. 잘, 여기서 중요하죠? 지방세는 뭐가 붙어? 가산금, 연체이자. 국세는 뭐가 붙어요? 납부지연 가산세 3%. 세금이 늘어나고, 이거는 연체이자예요, 연체이자. 신고를 안 하면. 국세, 지방세. 이렇게부터. 자, 고지서가 날라왔다. 납부를 안 하면 연체이자가 붙어요. 그다음 지방세는 뭐라 그런다? 가산금. 국세에서는 국민이 혼돈되기 때문에 가산금이 없어지고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납부지연 가산세. 용어는 같대. 뜻은 같은 거예요. 3% 3%. 그래서 결론. 신고납부를 이행 안 하면 가산세가 붙고. 알아들었나요? 자, 고지서가 날라왔다. 납부를 안 하면 지방세는 가산금이 붙고 국세는 뭐가 붙는다? 납부.
납부, 지연, 가산, 세가 붙는다. 자, 요 정도는 기초 과정에서 알아두면 되겠네요. 자,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